한국 오면 이런 데이트 꼭 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. 뭐라... 그래요. 네. 태호 씨 먼저 쳐봐요. 예? 아, 자켓... 네. 아. 너무 잘해요? 에? 나랑 누가 더 많이 넣나 내기할래요? 아유, 정말 괜찮겠어요? 나 이래봬도 선출인데. 선출이 뭐예요? 선수 출신이라고요. 학창시절에 이 농구 좀 했거든요. 그럼 자세 좀 알려줘봐요. 응? 뭐예요? 네? 빨리 알려줘요. 그러면 앞으로 좀 가까이 가서 이 왼손은 거들뿐 이 오른손 손목하고 팔꿈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예, 골 잘했어요. 아무래도 제가 그날 남태영의 차를 본 것 같아서 말입니다. 사고 직전에 어떤 남자가 내 차 밑에 들어와서 작업하는 걸 봤다고? 왜요? 생각만큼 기분 전환이 안 돼요? 아니요. 아, 이렇게라도 나오니까 확실히 머리가 맑아지네요. 그럼 성공한 거네? 뭐가요? 태호 씨 기분이요. 흐림에서 맑음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잖아요. 예, 덕분에요. 그럼 이번엔 맑음에서 햇빛 쨍쨍으로 바꿔줘 볼까요? 주총에서 내 의결권이요. 나 태영 씨부터 들어줄까 하는데. 정말입니까? 속고만 살았나? 아니요. 아니에요. 고마워요, 애니. 우리 앞으로 자주 나와요. 이런 거 너무 좋다. 예, 그래요. 좋아요.